여기는 진평역입니다. 진평 인삼구 10만이길 코스에 있는 삼보산을 올라가기 위해 와 있어요. 삼보산은 해발 273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에 좋은 산입니다. 진평역에서 삼보산까지는 약 4.9km인데요. 지금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로 인해 등산로가 끊겨 있어요. 이 산의 이름은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. 첫 번째 보물은 물인데요. 초정리, 방천수와 진평, 탄산약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은 이 산에 매장되어 있는 금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산골이라는 광물질인데 골절에 유용한 약재라고 합니다.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즐기기에 좋을 것 같아요. 삼보산 정상까지는 이제 1.5km 남았습니다. 진평의 모습이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. 진평은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. 오늘은 가볍게 삼보산 정상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. 드디어 삼보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